Instagram live. Oh, 이거 안녕하십니까? Yo, what's up? Alright, I'm gonna wait one more minute. Yeah. Okay. Is there a birthday filter? Wow, 무서워. Ooh. Alright. Birthday boy 왔습니다. Yeah, 우선 되게 당신은 저랑 뭐가 재밌어요? I didn't do anything yet.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가 재밌어요? 우선 thank you for all the birthday wishes. 너무 뭔가 여러분들이 준비해준 선물들과 메시지들 그냥 나한테 보내준 모든 마음의 표현들 다 받고 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무 감사하고 약간 좀 설렜어요. 그래서 I came here to say thank you. Um, 된 소감은요. 반오십. 아, 정말 반오십 좋은데요? I feel good to be 25. 저는 뭔가 옛날에는 나이 드는 거를 되게 벌써부터 막 스트레스 받고 좀 싫었는데 요즘은 그냥 그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위로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진짜로 난 더 멋있는 것 같고 서른 살 될 때도 나는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30대 뭐 뭐든 다 나는 come at me. I was saying, like, I don't think I'm stressed out about aging anymore. I used to, but, wait, hold up,
I ran. Excuse me. あ、더워。그리고 I got two cakes. 오. 아예I just came back from recording. あしんな。あんつん、ケーキ2개가있는데요。방금녹음을하고와가지고되게또중요하고재밌는녹음을하고왔는데요근데또생일에녹음을하다보니까또 A&R 형승환형이케이크를준비를해줬고그리고또드레스형이케이크를준비를해줬네요 Yes, 그래서난두개가지금두개가있습니다일단딸기부터한번먹어볼게요아녹음을5분도안한게아니5분 방금다마치고이제라이브를킨거라그렇습니다손에힘이없어See the inside. 음. Do I like strawberries? Of course, I like strawberries. 모자벗으면안될머리상태긴해요근데그걸떠나서아얼굴이좀잘안보이나아벗어야겠다이게빛반사가계속되는건가아닌가안보이네근데어떡하지일단좀왔다갔다할게요그냥근데진짜댓글이안보인다사랑 Thank you 글
와, 마음에 드네. 오늘 마음에 든다. 인스타그램 라이브. 왜, what? 유타 is here. 안 보여. 유타. 이것도 안 보여. 이것도 아 소주 줘봐. 되게 귀요미예요. 알겠어, 이렇게 풀어야겠다. 귀요미. 야, thank you. 녹음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타, 유타! 뭐가 슬퍼? 뭐가 슬퍼? 내가 안 봐줘서. 유타 형 뭐해? 근데 지금 되게 6시구나. 약간 아, 알고 한 거긴 한데 이따가 내일 댓글 쓰고 있대. 아무튼 이따가 저희 리허설 하러 가는데 그래서 지금을 좀 딱 이 틈을 타서 킨 거지만 어찌됐든 지금 되게 일하기 바쁜 많은 시즌이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러네요. 그래도 유타. 아, 약간 치즈케이크네. 아무튼 빠영. 사실 되게 어제 Alright, so I landed in Korea at like 10 PM yesterday. So like 2 hours before my birthday, and I was like, dang. Alright, what should I do today? Or what can I do today? It's already 10. And so I was just going, and I was in the car and, yeah, I don't know what to do. And then I went over to my mom's place and, she had like 미역국 and stuff for me. And so I was just eating and eating. And then, like, and like, 도영 형 and 찬이 형. Okay. Wait, is that actually him though?
아닌가? 방금 진짜 왜 무슨 잔향 들어온 건가? 아닌가 보다. Anyways, I was like, 요, sir. Alright, I'm gonna continue with the story. So I was over my mom's place, and we were just having food because she made food for me. And I was just enjoying my, yeah, I was just enjoying my dinner, my late night dinner. And then, just like right before I went into the shower, Doyoung Young and John Young came. Act like they rang the bell. They came over with like cakes. And I was like, oh my god. 그래서 it was really. I'm not over exaggerating, but I was actually very touched. I'm like, oh, it really is my birthday. And so it's always important to have your brothers around you, you know? 들었어요? Was it lagging? 아무튼 한국말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자면 어제 이제 한국 도착하자마자 바로 엄마 보러 가고 엄마가 이제 그 미역국 해주면서 그냥 밥 이렇게 먹고 있었다 그냥 되게 그냥 먹다가 이제 씻으러 딱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진짜 띵동하고 잔이 형이랑 도영 형이 케이크 들고 왔더라고요. 와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어느 선물보다도 그 순간만큼은 진짜 좀 너무 감동이었고 되게 아, 나 진짜 생일이네를 더 느끼게 해줬던 그 등장이었고 그리고 안 그래도 12시 지났는데 도영 형이 잔이 형은 솔직히 기대를 안 했는데 도영이 형은 좀 기대를 해서 그런지 연락이 왜안 오지 싶은 거예요. 12시 됐는데 근데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나 그냥 씻으러 들어가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일부러 연락을 안한 거더라고요. 오는 거를 준비하느라. 아무튼 그랬습니다. 감동스. 왕감동. 해찬이도 생일 축하해줬죠. 해찬이가 아유 뭐 항상 그 말도 알죠. 나보다 형인 척하고 쓰는 말투. 에휴, 우리 마크가 혼자 이렇게 25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우리는 서로 생일 선물 안 챙기기로 한지좀몇년 됐거든요. 너무 자주 보니까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혜찬이가 뭐 편지 하나 써줘 막 해서 내가 안쓸걸 알고 써줘라 했는데 그냥 말로 편지를 해줬어요. 어제 공항에서 뭐라 했더라. 아 언제 이렇게 다 컸어. 뭐 앞으로도 사랑 표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그런 거였어요. 혜찬이랑은 진짜 1년이라도 내가 빨리 태어난 거예요. 진짜 감사해요. 동갑이었으면 오! 재현이 형도
선물을 일본에서 줬습니다. 재현 bought me like he bought me some pretty nice boxers. Very, very sexy. And, 네. 아주 섹시한 속옷을 선물해 해주신 우리 정재현 형님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공유 했어요, 방금. 나 이제 가야 되나 보다. 아무튼 가기 전에 잠깐만요. 두둥 등장이 되게 특별한 무언가가 왔습니다. 안돼. 예. 와 미쳤다. 와 너무 예쁘다. Ralph Lauren. 와우. 아, thank you.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크게 읽고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저만 읽었네요. Polo Ralph Lauren, thank you. 너무 감사합니다. 예쁘죠? 하. Oh my gosh. Oh my gosh. 아우 진짜 근데 나 이제 가야 된다고 하긴 하는데 나도 like I wanted to tell you that I am very very grateful to all you guys and I've seen so many incredible things that you guys did for my birthday even like months before my birthday you prepared for today 너무너무 I'm just Thank you very, very much. 그리고 그냥 진짜 왜 안 되지? 예이 그래서 나도 작은 편지를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I prepared a short letter that I wanted to show you all. Because I kind of wanted to really, like, sincerely
Let you know how I feel. 아, 편지는 아니고요. 약간 나름 그래도 손으로 썼는데 이렇게 보니까 무슨 약간 감상평 같아. 아무튼 I'll read you it, okay? 읽어줄게요. 이것만 딱 읽고 나 진짜 가야 될 것 같아. 하... Ready? 아, 나 그러면 어쨌든 왠지 많은 분들이 못 볼 것 같으니까 지금 I don't think a lot of people can see it right now. So, like, live. So I'll just leave this on the, on my feed for the day. 와, 읽을... 이렇게 갈게요. 시진이에게 안녕, 25살이 된 이마크예요. 오케이. 시진이한테 편지를 받은 적은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25살이 괜히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만큼 나도 시진이에게 짧은 편지를 한번 써보고 싶었네요. 누군가에겐 편지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편지를 쓴다는 건 이 편지를 받을 사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쓴다는 게 편지의 매력인 것 같아요. 비록 나의 생일이지만 새삼스럽게 시진이를 다시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하게 해주는 생일 같기도 하네요. 나보다도 내 생일을 더 챙겨주는 것만 같고 내 생일을 위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벤트들도 준비해주고 내 생일이라고 해서 내가 못 보는 방에서도 피우는 촛불도 그렇고 또 소박하게라도 오늘 일어나서 아 우리 마크 생일이다 해서 괜히 기분이라도 조금 좋아지는 마음도 다 하나하나 너무나도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결론은 시즈니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받고 있는 게 너무 소중하고 특별해서 꼭 다시 한번 고맙다고 하고 싶었어요. 오늘도 진짜 진짜 고맙고 사랑합니다. 25-year-old Mark has a lot planned. This one year as 25 might actually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years of my life ever. And it is my blessing to have all of you guys with me. No matter the distance, thank you for watching over me on my birthday and for sending love in all your different ways. Once again, I am truly grateful to have you with me on my 25th. I'll always try to do what I do best, not only for my own aspirations, but for all of you too. God bless you all. Oh! 아무튼 I hope you guys got that. 그리고 그냥 다 이해하셨으면 이해했나? 아무튼 이렇게 읽는 것도 처음이네. 아무튼 뭔가 나도 이렇게 편지를 쓸 계획은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생일이라고 해서 편지를 또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쓸 수 있을까 싶긴 한데 25세, 25살이 된 건 뭔가 좀 이번 생일 따라 좀 많이 좀 편지라도 뭔가 주고 싶어서 써봤어요. 아무튼 thank you. Yeah. 정말 I'm happy because of you guys. My 25th. As I said before in the letter, I have a lot planned for this one year as 25. So, yeah, enough said. Look forward. And, 25 years old. I'm very happy, thanks to you. So, I hope you guys feel happy as well. I hope you guys kind of got my energy. And I just owe it all
to you for sending me so much love and can't wait to show you more as a 25-year-old Mark. Yeah. All right, I'll see you guys. 감사합니다, 여러분. Yeah. See you. Bye-bye. See you tomorrow, too. Fan meeting. 내일 봬요.